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 중인 기자 연결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소집이 됐죠, 안행이가. 경찰이 CCTV를 이용해서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회를 통제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서울 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집회를 통제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다며 집회 관리도 교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경 CCTV 운영 규칙에는 교통정보라 하면 전상적인 정보도 있지만은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유보 정보도 교통정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의 관리와 교통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CCTV를 통해서 집회 시위를 뭐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즉 교통의 관리와 총장님, 직결되고 있다. 자, 그게요. 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경찰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 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면서 집회 현장을 대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집회 현장을 둘러싼 경찰 차벽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는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 차벽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경찰 차벽이 불법 행위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특히 경찰 차벽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 청장은 다가오는 노동절, 그러니까 5월 1일에도 여건이 충족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나 불법에 대해선 차벽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위압적인 차벽이 없다면 충돌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불법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어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장관급 예우를 받아야 되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이 이틀째 광화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국민TV와 인터뷰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장관급 인사가, 그러니까 특조위원장이 농성까지 선택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실에서 정부의 시행령으론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뭐 사무실에 지금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 달리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호소를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정부에 잘 들어가 대통령께 잘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좀 모습을 좀 이렇게나마 보여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1일까지. 네,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사무실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 같은데, 그렇다면 특조위 측이 강조하고 있는 정부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네, 이석태 위원장이 말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을 따르게 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이석태 위원장 스스로 허수아비 특조위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해수부가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정부 조사 결과로 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로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 시행령대로 세월호 특조위가 운용될 경우
특조위의 공정성과 조사활동이 처음부터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해수부는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되는 직제에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이 맞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애초에 없던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해수부가 갑자기 만들었다며 해당 직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특조위원들은 일단 오는 30일까지 그러니까 예정된 이 30일에 일정된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에 농성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지난번 유가족과 함께하기로 한 토론회에 불참했던 정부 여당 측이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제1회 국가해양안전포럼이 열렸습니다. 해양재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목의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엔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작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 겁니다. 세월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 한 명도 불러놓지 않고서 정부와 여당, 해당 관계자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제1차 국가해양안전포럼이 관제 토론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실 포럼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불참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토론회를 열 거면 왜 진작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버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편 오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았다고 하던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는지 좀 상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 15명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만 징역 36년을 선고한 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특히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이나 퇴선 방송 조치 없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는 점을 들어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뒤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